분화강화. 분화강화는 빼놓을 수 없지. 불L? 불이 별로 없네. 여쪽이 좀 불 많다. 불L 불. 근데 상점 빨리 가야 되긴 한데. 운명 가르기. 탄식 벨트 두르기 축성. 당장 앞에 있는 애들 잡으려면 축성 제일 낫겠지. 탄식이랑 벨트 두르기, 벨트 두르기도 괜찮긴 할 텐데. 코스트 커브 생각했을 때 축성이지 혹시. 육체 수양. 무에까지. 아, 보스 유물 바꿀 걸 그랬다. 와서는 보스 유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기적이 또 없으면 아쉬운 유물이긴 하지만. 도박집 추월까지. 도박집에다가 추월 넣고 추월 분화 이렇게 템포 빨리 템포 올리면 되겠다. 맹고 위에 가서 엘리트 하나 더 잡고. 분화 축성. 분화 에반데 동계. 제이제이 다른 제이제이. 저거 백열의 추월까지 넣어도 될 것 같고. 각 추월 다 쓰고 나서 오징어 깨우고 오징어 싸다. 미소 지는 가면 카카 포션. 메탈 힘 1을 얻습니다. 라그나로크 붕괴. 라그 받아줘. 카카 포션. 카카 포션 먹을까? 카카. 보스 잡을 때 이런 거보다 카카 포션이 낫지. 버섯들을 환하게 합니다.
이상한 버섯. 카카포션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이 악마의 영상 같은 거야. 뒷처리까지 넣으면 끝장나겠지. 아, 아니! 아, 잘못 누른. 추월을 못 뽑았어. 라그 강화에서 분괴다. 분괴. 라그나로크. 라그가 첫 턴에 빠진 게 아쉽다. 예. 나와줬구나. 해피 도약. 난난난난난난나. 연꽃 들고 가면 되겠지? 명상이 끝나면 에너지를 하나 더 얻습니다. 두 개였다가 이제 세 개였는데요. 백락으로 잡을 수 있나? 못 잡네. 딜이 모자라네. 정신수양. 이거 나왔으면은 정신수양으로 순환덱 가능한데. 시도해볼까? 아니 근데 정신수양이 너무 구려. 그냥 추월로 두 장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매끄러운 돌. 리필. 고요함. 드로만 되면 고요함이 이제 아이고 이런 쪼개는 가면으로 두 장 지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네. 타격 수비 좀 팍팍 지우자. 신성님 또 마요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이 뭐 이 캐릭터 마요 많겠가? 다른 카드에 내가 좀 더 눈을 돌려야 되나? 추월 강화일까? 와처 관찰자입니다. 관찰 보는 애. 추월 하나 더 할까? 와처 지금 거의 제일 세죠, 캐릭터 중에.
허허. 병번개, 병번개 어디다 넣지? 병번개에다가 뭐 대충 이상한 거 넣어둘까? 아 저거 넣으면 되겠다. 고요한. 아 회피도 그냥 넣을까? 전지 벨 튀드르기 육체수행. 나중에 되면은 드로우하고 저지로 방어도 챙기고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당장은 필요 없지 않나? 아, 또 마음의 옷에 있으면 저지가 필요가 없네. 게임 좀 이상한데. 일단 저지 넣어놓는 게 낫겠지. 대피도 약으로 12스택하면 힘만 오르고 끝납니다. 대피도 약 그대로 넣는거. 네, 뭐야 나 이거 넣었어? 네, 뭐야 고요압 넣는다며. 교훈. 병법서. 병법서가 회피도 약 쓰는 턴에는 괜찮을 텐데. 허허. 포션을 뭘 살까? 혼돈이 좋을까? 액상 기억이 좋을까? 가격도 똑같네. 허허. 했는데 뒤처리랑 골치거리네. 장난해? 분개 뒤처리 골치거리. 진짜 똥겜들. 교훈으로 7뎀 맞는 거는 손해겠지.
작은 상자. 고요함 하나도. 선견지명 꽤 괜찮을 것 같군요. 아닌가. 벨티나스군. 벨티 선견지명. 벨티아는 놓자. 약화 걸어다니지. 아까 뵙고 사색 연꽃 있으니까 사색이지. 9월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림도 없지. 네, 마처 웨키 캐릭터가 미완성 같지. 집어야 될 카드가 엄청 한정적인 것 같아. 좀 여러가지 카드 집고도 깰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이제 출시 앞두고 있는데 메가 크립 이제 인인 출시해징 하고 있는데 뽑네. 어이 뭐야. 아이 헷갈렸네. 이 아저씨들 돈 많이 벌어서 게임 개발 안 하지 않을까? 사색이랑 지배랑 같이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카드 집을 거 생각해서라도. 이제 방어도 쌓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요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왓챠 카드 중에 모르는 카드가 없지만. 마요 말고 다른 걸로 한다 치면은 이제 지배랑 보호랑 넣어가지고 보호 0 코스트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인생 게임이요. 가자 아스트롤라벨. 3장 할까? 여기서 3장 아스트롤라벨은 순전히 운이네. 운이 없을 것 같으면 3장이 나올 거고 운이 좋을 것 같으면 아스트롤라베가 나을 거고. 랜덤 게임. 아!
이게 게임이야. 플레이 디스 게임 앳 홈. 집에서 뭐 어디다 쓰냐? 누가 좀 데려가 주세요. 울화, 울화 좋지. 들끓는 울화. 들끓는 울화 있으면 다음 턴에 다섯 장 들어갈 수 있다. 실더스 IP 확장해도 재밌겠네요. 뭐 메가크릿이 그럴 리가 없지만 그걸 믿었음? 격분 JJ 왓츠하우스는 한데 되죠. 근데 굳이 아 그러네. 나 왜 교훈 안 썼지? 교훈 까먹고 있었네. 근데 이제 교훈 볼 것도 없다. 아, 일단 보긴 봐야지. 안 돼요. 이럴 순 없어. 하. 아, 교훈 한번 보자. 빠세. 안 돼요. 도박집 있으니까 괜찮을까? 드루 거참 주네 없네. 아 집에 하나만 써도 된다고. 보호라도 나오면 저거 쓸모가 있겠지. 라그 참기. 아, 결국에 뭘 해도 그냥 뭘 해도 마음의 요새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의도된 것입니다.
마음의 옷에 미만 잡카드 아니야? 자, 이거 떼고. 아이, 저 비겁한 색. 영세화 걸고 뭐 하는 거야, 저거. 백열 걸고. 분개 걸고 라그 야 뭘 가져오지? 가져와도 뭐할게 없네. 들어오고 들어오나 봐야겠다. 아, 1월에 넘어온 됩니다. 휘갈김 빠따죠. 당근 빠따 휘갈김이죠. 가방집. 가방집을 안 할 이유가 없다. 가면 있으니까 멤버십 안 써도 되겠지. 집에 하나 주면 되지. 집에 하나 안 지우고 보호 나오면 넣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난 지우면 안 돼. 킹기 가더리. 추월. 분개, 고요한, 분과 저거 뽑았어야 했는데 사색. 교훈 갚아야지. 교훈 분개. 에 뒤처리 말고 다른 거. 현실 속이기. 현실 속이기로도 방어도 챙길 수 있을까? 사색으로 아니지. 지배로 0코스트 만들 수 있는데.
그래봤자 저지가 더 당하고도 불편. 울화나 나왔으면 좋을 텐데. 내가 못 본 게부터 왔을 걸. 무색 포션 추월 하나 더 나왔다. 이거 좋을 것 같은데. 더블 추월. 지금 저지가 방어도 올려주는 중이라서. 셋. 그냥 광기 받고 무한덱 만들 아니다 사색. 포스트 지금 모자란 것도 아니고. 교훈각. 아니 그거 말고. 아 밀어준. 아 뭘 좀 하시네. 여류 넣을까? 여류 꼴랑 7방어잖아. 야 마요는 6방어인데 여류는 왜 7방어야? 핑신게임이기 때문이지. 아 마요 아니면 안먹어. 편식한다. 메가크리스 생각을 알 수가 없네. 진짜. 아유, 아유, 실수했네.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모든 카드가 좋을 필요는 없다던 그 명언이 생각이 나는구만. 그래, 모든 카드가 좋을 필요는 없지. 이제 쓸모없는 카드만 강화되는 것 같은데. 벨트 한번 휘둘러야 할 텐데.
방어도 이게 아닌데. 더 센터 됐다는데 쟤들 말로는 아니지, 교훈 봐야 되니까 내가 라벨을 가져올 게 아니었구나. 아무튼. 글는 울파가 상당히 좋아졌네, 패치되고. 잠만, 아씨. 잠깐만. 나 저거 헷갈렸네. 라는 생각을 하네. 비갈긴 불. 비갈김불 너무 좋고 미라손도 좋고. 이거 손절 하나만 나오면 심장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나올 리가 없지. 마요 부분 온다. 마요 붐. 나 이게 게임이지.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났나? 깰 수 있나? 대갑축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실력게임입니다. 교훈은 어차피 쓰면 없어지니까 뒤처리나 운명가르기 뭐 이런거 없애는게 나을 것 같은데.
뒷처리가 될 필요 없겠지. 이거 마요 나왔으니까 할만할 것 같은데. 교훈으로 마요 강화도 노려보시죠. 헤드 좋은데? 그냥 가자. 제발! 아이고, 이게 마요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은 없었네. 이거 조금 서순자. 그냥 바로 킬가 볼걸. 아, 되네. 킬가 맞네. 비늘. 좋았어. 그 다음에 요새 빨리 나오고. 해피 도약을 쓰는 게 낫겠지. 핸드 보소. 그래서 울화 쓰는 게 낫겠지. 울화 사색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12딜. 단타가 더 센가? 연타가 더... 아 이거 약화 걸릴 거니까 여기서 속도 푸시 먹자. 깨쳐 이거. 이긴 거지. 아 벌써 200킬 다 넣었어? 굉장히 이지하죠. 마지막에 마요 나온게 절기됐는데 이거 마요 없었어도 깨지 않았을까 약간 그 생각도 들고. 저지 방어도가 상당하네.
불화 스택 두 개 되면 어떻게 돼? 불화는 스택이 안 쌓이네. 다음 두 턴 동안 진노합니다. 이런 거는 안 쌓이고 그냥 끝이 아니네. 아, 끝이 맞네. 언제나 끝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법. 심장 허접색. 아, 근데 유불이 너무 좋았다. 도박집에다가 가방에 미라손. 확실히 왓츠 드로우 중에 추월이 좋아. 디링. 베타 카드가 해금되었습니다.